장미과 오이풀 속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인 가는 오이풀은 산과들 그리고 풀밭에서 주로 자랍니다. 가는 오이풀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상큼한 오이향에 진한 냄새가 나고 줄기가 길고 가느다라서 가는 오이풀이라 부릅니다. 가는 오이풀은 약성은 약간 차가운 편이고 맛은 쓰고 시고 달며 탄닌, 사포닌, 퀘르세틴, 캠페롤, 비타민C, 싱화산 칼슘, 엘라그산, 스테린, 산구이, 솔리게닌 배당체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가는 오이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가는 오이풀 뿌리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에 굴취하여 햇볕에 말려 잘게 썰어 약재로 사용합니다. 주로 소화불량, 십이지장괴양 등 각종 위장 질환과 염증, 괴양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오이풀 뿌리는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하며 출혈을 멈추게 하고 독을 제거하는 효능과 대장염으로 설사를 할 때, 치질로 변에 피가 묻어나올 때, 생리열이 많을 때, 코피가 자주 날 때, 종기가 나서 붓고 아플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한방에서는 가는 오이풀을 수렴, 해열, 지열, 월경과다, 객혈, 피부병, 상처, 화상과 열상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는 오이풀의 대표적인 효능은 속쓰림과 위산과다, 십이지장괴양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는 오이풀은 특히 급성위염, 만성위염, 대장염, 위궤양, 위무력, 소화불량, 십이지장괴양 등 각종 소화기 계통의 염증 및 괴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는 오이풀은 염증이나 타박상 등 곪은 곳에 바르면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화상 치료에 신약으로 알려진 가는 오이풀은 화상을 입은 부위에 가는 오이풀 뿌리를 볶아서 가루로 빻아 환부에 뿌려주면 진물이 멈추고 흉터가 별로 생기지 않고 빨리 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는 오이풀은 지혈작용 및 해독작용의 효능이 있습니다. 가는 오이풀은 타지 않게끔 볶아 가루로 빻아 참기름과 섞어 연고를 만들어 화상을 입은 곳에 하루 세 번 정도 발라주거나 가는 오이풀 달인물을 복용하면 화독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가는 오이풀은 가래와 기침감기,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증상을 치료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질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가는 오이풀은 혈관 수축작용이 있어 고혈압, 저혈압, 중풍, 뇌출혈, 동맥경화, 혈액순환장애 등을 치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는 오이풀은 약성이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과 체력이 약한 분들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약한 분들과 자궁 출혈이 있는 분들은 가는 오이풀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는 오이풀은 넓은 부위에 화상 등에 가루나 생것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탄닌 등의 성분들을 과하게 흡수하여 중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는 오이풀은 잎과 줄기,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뿌리를 가장 많이 약재로 사용합니다.
가는 오이풀은 사계절 내내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거나 약효가 좋은 늦가을과 이른 봄 사이에 채취해 약재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가는 오이풀 말린 것 10g을 물 1리터에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은근하게 약불로 물이 반으로 줄도록 달여 1일 3회 식후에 종이컵 반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속쓰림과 위산과다에 좋고 화상치료에 신약으로 알려진 가는 오이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